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잊은 성도에게 미래는 없다. 성경의 역사를 잊은 성도에게 미래는 없다.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느헤미야서의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서 바벨론의 포로 그 70년의 생활에서 마치 출애굽과 같은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사용해서 다시 자유하게 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 끝에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운 후에 이제 역사적 상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시기별로 좀 다시 말씀을 드리면 BC 606년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의 1차 침략 때 포로로 잡혀갔고요. BC 586년 결국 남유다가 멸망했고요. BC 539년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을 합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서. 그리고 BC 537년에 1차로 귀환하죠. 스룹바벨의 주도하에 한 5만여 명이. 그리고 BC 536년에 성전 재건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황을 볼때 BC 530년경 다니엘이 사망하게 되고요. BC 520년경 성전 재건을 재개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때 뭐 학계, 스가랴, 선지 이런 선지자들이 이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BC 516년에 비로소 이제 성전 재건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 BC 479년에 이제 에스더 왕후가 간택이 되죠. 아닥사스다라는 왕에 의해서. 근데 영화 300에 나오는 크세르크세스 왕이 이제 그 사람이라고 그랬었죠. 그 BC 458년에 이제 2차 귀환이 아닥사스다 1세 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오게 됐죠. 그리고 이제 BC 444년에 이제 3차 귀환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또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1차로 귀환한 후약 20년 만인 BC 516년에 이제 완성이 되는데 그후 2차로 이제 에스라가 귀환하게 되는 BC 458년 정도까지 한 58년, 한 60년의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은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계속 협박과 회유를 당했고 하나님께서 다시 사명의 땅으로 돌려보내서 제2의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루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서게 했던 이 소명을 또다시 서서히 잃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랬었죠. 그런 가운데 이제 느헤미야 1장의 내용으로 볼때 느헤미야의 동생이었던 하나니로부터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이 어떤가는 소식을 들은 이제 듣게 되는데 그 소식이 뭐였냐면 바로 예루살렘 성이 훼파됐고 그리고 성문들이 막 소화됐다. 타버렸다. 이제 그런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약 150여 년 전에 예루살렘이 함락당할 때를 말하는 게 아니니까 아마도 에스라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그런 삶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애쓰던 그런 시기일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라가 정말 중심을 가지고 그 부름을 받아서 애쓰고 있는데도 이 나라가 온전히 서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중심으로 몇 차례 성벽 재건이 아마도 시도됐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마다 계속 주변에서 나라들이 공격하고 그렇게 방해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그런 과정에 있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이미 나라를 잃은 지 지금 150년 후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또한 그가 완전히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시민으로 왕을 경호하고 보호하는 자리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제 이런 할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의 나라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외면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뭐 그가 살아있는 동안 사실 전쟁 포로로 잡혀가고 망하는 걸 봤던 사람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막 살려고 한그 이유가 분명히 있었겠죠. 전쟁의 세대니까. 근데 에스라나 느헤미야 같은 사람은 그렇게 이제 전쟁이 끝나고 다 망하고 난지 150년이 넘은 후에 태어난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다시 기적적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는 그 제2 성전이 세워지고도 60년, 70년 후에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보면 사실 뭐 에스라나 느헤미야 같은 사람은 아 이게 무슨 자기들하고 이 이스라엘이 무슨 상관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신 게 아니라 그 땅으로부터 1000km나 넘는 페르시아에 있었던 에스라나 느헤미야를 통해 일을 하시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그거는 분명히 나를 넘어서 우리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뜻을 품고 그 말씀의 가치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스라엘 땅에는 없을 거예요. 물론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그 어떤 몇몇 사람이 있었을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또 꿈을 품은 이 사람들을 찾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시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살아가는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도 그런 백성으로서 이 시대에 우리도 나를 넘어 우리라는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과연 느헤미야로부터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의 태도를 배우고 준비해야 되는지 이번 주에 우리가 사실 그거를 묵상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한 세 가지만 보면 오늘 첫 번째 분명한 성경적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1장 8절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나의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이미 말한 것처럼 모세로부터 따지면 천년 뒤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본문을 보면 어때요? 그는 이 느헤미야는 분명하게 그 모세를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었고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기록을 근거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바로 성경적 역사의식이다 그러는 거예요. 역사의식이 뭡니까? 오늘날 우리 현실 속에 벌어지고 있는 어떤 사회현상을 과거 역사적 사건에서 발생된 그 원인과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어떻게 시대의 흐름을 따라 오늘에까지 오게 되었는가. 그래서 지금 벌어지는 현상이 왜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지 그 현상의 의미를 다르게 보고 들을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역사의식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도대체 어떤 시대인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바르게 알려면 과거의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그 원인을 알아내고 그 과정을 추적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역사의식을 갖는다라는 것도 딱 이와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이 사회의 흐름과 현상들이 이 영적인 이 일들이 과거 어느 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여 알게 하시고 경고하신 것을 듣지 않고 불순종의 길로 들어섬으로 해서 어디에서 방향이 틀어져서 그 사건의 시작에서부터 결국 지금 이렇게 시간이 흘러 오늘날 우리 현실이 되었는지 그래서 그 과거의 역사 속에서 그 이 방향이 틀어진 시작된 일로부터 오늘의 결과적 이 현상을 파악하고 그 의미를 바르게 보고 들을 수 있는 것 이게 이제 성경적 역사의식이다라고 나는 그러니까 역사의식을 가지려면 역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벌어지고 있는 이 현상들에 대해서 그저 즐기기만 하거나 또는 남탓만 하는 게 아니라 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전능한 능력을 사용하려는 게 아니라 이런 성경의 역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록을 주신 이 역사를 바르게 알고 이 역사를 통해 책임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의 이 현상을 분별하여 바른 내일을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그게 바로 성도의 사명인 거죠. 성도의 성경적 역사의식인 거고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그저 현실에 눈을 감고 내세만 바라보고 천국만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비록 우리는 도시 속에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저 절간에 간 사람들이나 다를 바 없는 같은 맥락으로 그렇게 교회당을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 말씀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 성경의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알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냄을 받은 이 어두운 땅, 이 인본주의와 개인주의로 가득 찬 땅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다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자 하는 이런 현실적인 책임의식을 가진 존재들이 성경이 말하는 성도입니다. 이런 성경적 역사의식이 부족하면 각자 뭐 보냄을 받은 현실 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과 섞여가는 이원론적인 신앙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을 우상 취급한다 그 말입니다. 교회 올 때 모습과 교회를 떠나서 세상에서 사는 모습이 너무나 다른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성도가 되었다는 의미는 지금까지 살아오던 내 삶의 터,
환경, 상황은 변함없어도 지금 예수를 만나서 거듭난 나는 이제 살아가는 삶의 기준과 가치와 모든 그 이 방향이 완전히 새롭게 달라졌다라는 건데, 다시 말하면 예수를 모를 때는 이집트 사람처럼, 가나안 사람처럼 세속의 삶을 살아오다가 이제 예수를 믿고 변화됐을 때는 이제 그 이 이집트, 가나안 이런 세속의 삶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구원할 전도자요, 열방의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지금 사명을 갖게 됐다라는 건데, 그래서 예수를 믿고도 이런 의식이 없고 이런 거듭남이 없으면 단지 교회와 예수님은 자기의 위기를 모면하게 하는 마술램프 속의 진이, 내가 원하는 복만 주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고 우상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성도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는 소명자의 책임의식을 가진, 그러니까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뭐 현실의 부정과 부패에 대해서 비판하기를 좋아하죠. 그러나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을 지려는 데는 이상하게 나서지 않습니다. 내가 함께 살아가고 있으면서 내가 그 혜택을 받으면서, 순종하는 자들로 인해 혜택을 받으면서도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식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죠. 이런 식의 태도를 가지면 비록 그런 일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그런 태도를 가지면, 그러니까 내 탓이 아니라 남의 탓만 하고 살아가는 한 진정한 발전은 이루어지지 않죠. 그게 내가 속한 사회든 국가든 공동체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교회든 셀이든, 여러분 바르게 변화되려면 누군가 지금 우리 앞에 벌어진 이 현실을 남의 문제, 제 사람, 저 사람 탓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내 문제요, 내 아픔으로 끌어안고, 그래서 이 삐뚤어진 빗나간 이 세대를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키려고 하는 에스라와 같은,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책임의식을 가지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와 이 시대 모습 속에서, 또한 교회 공동체 속에서, 셀 속에서 성경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가라는 그 사명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거듭남이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부패한 현실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가치를 떠난 그 방향이 틀어진 것과 싸우고, 그 틀어진 방향을 하나님이 뜻하시는 온전한 길로, 말씀의 가치로 되돌이키려고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보냄을 받은, 각자 보냄을 받은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 그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게 진정한 성도예요. 이게 바로 성경적 역사의식을 다르게 가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런 불타는 성경적 역사의식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또 어느 날 느헤미야가 그렇게 정말 왕의 측근으로 살아가는 거 있었는데, 그 유대 땅에서 온 자기 친동생 하나니라는 사람과 몇 사람으로부터 그 조국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이 느헤미야는 비록 그가 뭐 조국으로부터 수천 킬로 떨어진 남의 나라에서 포로의 후손으로 살고 있었어도 항상 그는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적 역사관을 가진 사람으로서 늘 자기 나라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백성들에게 관심이 많았었죠. 그런데 지금 그런 조국의 소식을 들었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그런 기적적인 도움으로 본향으로 돌아갔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으로 성전을 세웠고, 그렇게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는 백성들이 지금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공격당하고 환난당하고 능욕받고 결국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버리고 막 성문이 불탔다, 이런 얘기를 들은 거죠. 그때 이런 소식을 접한 느헤미야의 반응을 보면 4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그 시대 그 대제국 그 페르시아에서 왕과 함께하는 실제 권력을 가지고 그냥 편히 살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그 팔레스틴 한구석에서 벌어지는 자기 민족에 대한 소식을 무시하고 현재 내가 속한, 어쩌면 내 나라가 페르시아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강대국 세계 중심 페르시아에서 지금 자기가 쟁취한 이 성공의 이 기반을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런 편리에 안주하지 않았고 오히려 고통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형편에 대해서 더 자세히 물어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바로
바른 성경적 역사의식을 가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관심이 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관심이 없으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죠. 멀리 조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수산궁에서 느헤미야는 좀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별 어려움이나 공고함 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대제국 왕의 측근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사실 저 1000km 떨어진 저 먼 조국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자신이 처한 그 페르시아 속에서 고위층의 그 부유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이 권력을 유지하며 이 실세의 자리에서 밀려나지 않을까 이런 걸 사실 고민하고 그래서 왕으로부터 어떻게 계속적인 신뢰를 유지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고민과 그런 현실이 그에게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일 수 있었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민 지금 4세대 5세대로서 어쩌면 유대민족의 역사와 아무 상관도 없다고 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느헤미야는 어땠다고요? 이 역사가 이 성경이 보여주는 역사가 남의 역사가 아니라 나의 역사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라 라는 사실을 그가 믿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패망의 길로 간 이 민족들이 불신으로 무너져가는 이 민족들이 바르게 서기를 원하는 그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오늘날 이 시대 속에 그런 이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야 돼요. 우리 세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늙어가고 쓰러져가는 교회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는 그런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기 위한 거룩한 부담이 있어야 됩니다. 늘 말하지만 이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자꾸 보여주는 이런 역사는 성도인 나와 여러분과 무관한 무슨 다른 저기 먼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 개개인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역사. 나에게 나아갈 바를 알리게 하고 오늘의 이 삶을 분별하게 하는 중요한 역사다. 기준이 되는 역사다라는 이 성경적 역사관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만약 느헤미야가 그런 성경적 역사관이 없었다면 뭐 그런 조국의 사정을 들어도 돌아보지도 않았을 것이고 자기 일처럼 아파할 이유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유대 전통적인 가정 속에 살아가면서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가족의 전통이거니 하고 대충 넘어간 게 아니라 노인네들 맨날 그 소리 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렇게 넘어간 게 아니라 그 전에 듣는 말씀 하나하나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했고 자신이 누군가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저 교회 다니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뭐 교회라는 거에 대해서 뭐 심각하게 생각해볼 필요도 없고 그냥 태어나면서 교회였고 태어나면서 뭐 말씀이 늘 들려왔고 그런 환경에 접해 살아오면서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주일에 교회 가면 늘 듣고 그냥 늘 그런 정도 마치 그냥 어디 지나가는 곳에 음악 틀어놨듯이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지 않고 느헤미야라면 오늘 우리 시대 속에 살아가는 느헤미야라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태어나서 그냥 늘 살아왔던 환경에 익숙해져 버린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만나고 자신의 정체성을 알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알았고 하나님 나라의 뜻을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매번 드려지는 예배와 말씀이 그냥 종교적 활동에 멈추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자신을 알고 사명을 아는 시간이 됐다 그 말입니다. 매 주일을 바르게 지키고 예배를 수천 번 드려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런 진심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교회당만 왔다 갔다 왕복 운동하는 거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 장로고 뭐 권사고 집사고 누구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배를 가긴 가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진심이 보이지도 않으면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비록 단 한 번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고 꼬꾸러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에게 예배와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진심을 아는 시간들이었다라는 거죠. 우리 또한 이 시대 속에 이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닮아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관련이 없고 경험하지 않은 그런 고통, 그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죠.
또 일반적으로 뭐 자기 일에 한번 몰두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어렵고 힘든 이야기가 들리지도 않습니다. 느헤미야도 그럴 수 있었는데,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온전히 만나는 거듭난 삶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바르게 서는 것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그 일로 인해 그래서 금식하고 괴로워하고 울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느헤미야는 분명한 성경을 통한 역사의식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유대 공동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바르게 서기 위한 기대와 큰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족의 아픔을 듣고 함께 아파하는 열린 귀가 있었기 때문에,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는 온전한 뜻을 이루는 그런 행동으로 나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의 역사가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세계의 성도들, 모든 시대의 성도들, 모든 사람의 그 성도들의 역사다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성경의 역사가 바로 나의 역사라고 믿고 바른 성경적 역사관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도 그런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매주일 교회를 찾고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어왔는데 과연 그것이 나로 하여금 성경적 역사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기회가 되었는지, 아니면 그저 익숙한 행동의 반복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왔다 갔다 하기만 했는지 오늘 나의 상태를 우리가 잘 보며 분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하는 백성들을 이끄시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셨습니까? 절기를 만들어 기념하게 하셨고 또 말씀으로 기록하여 반복하여 읽으며 배워 기억을 되살려라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보면 결국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기억을 잃어버릴 때 결국 이 택함받은 백성들이 전부 세상에 휩쓸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남의 역사가 아니라 바로 성도인 여러분과 저의 역사다. 지금도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그렇게 휩쓸린다라는 걸 알아야죠. 그래서 이런 역사를 기억하여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이런 역사를 기억하여 성공적인 일들을 더 발전시켜 나가는 것, 이거는 너무도 소중한 그런 일입니다. 절대 빼놔서는 안 되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묵상 속에 매일 아침에 첫 시간 하나님께 들어가며 이런 시간들을 만드는 거죠. 독일인들의 역사 인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끝없이 기억 되살리기라고 합니다. 과거의 어떤 일들을 어떤 박제된 추모의 공간, 어떤 뭐 이런 뭐 박물관, 그런 기록물에만 담아서 묶어놓는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살아있는 존재로 되살려내서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는 노력이 독일인의 역사의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과거에 너무도 분명한 역사적 사실들을 부인하고 뺀질거리는 일본과 비교할 때 이 독일은 정말 참 위대한 민족이고 유럽을 역사적으로 주도해왔을 만한 민족이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996년 매년 1월 27일을 나치 희생자들의 추모의 날로 지키는데 이 날을 기념일로 그들이 제정하면서 당시 독일 대통령이었던 로만 헤어초크는 1996년 1월 3일 연방의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기억하기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기억은 미래 세대가 깨어있도록 경계하기 위해서도 이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도 작동할 기억의 틀을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희생자들의 고통과 상실에 대한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하며 아울러 그런 비극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경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대할 때도 이런 태도여야 됩니다.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고 이 성경을 날마다 펴서 묵상하고 하나님의 진실한 이 마음을 만나는 그 의도를 만나는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열방 온 나라와 민족과 족속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 있는 역사가 담겨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계시를 통해 자기가 얼마나 강한 신인가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을 알게 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이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성경의 역사를 잊지 말고 각자가 전 곳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부르심에 따른 그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여러분 귀하게 감당할 때 힘들다 어렵다 투덜거리고 종교적으로 얽매여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정말 이 주신 놀라운 은혜 이 사명에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으로 이 기쁨을 누리며 일구어가는 순종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당신의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을 알게 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담긴 성경을 소홀히 하고 이 성경에서 내가 원하는 단물만을 찾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을 살아가더라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진심을 성경의 역사를 통해 바르게 알고 변치 않는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가 담긴 이 성경을 소중히 여기고 날마다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주신 이 성경의 역사를 잊은 성도들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거 잊지 않고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이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를 아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아는 그런 성경적 역사관을 갖는 그런 하루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로 이끄시고 함께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